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타란툴라 이제 번식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짝짓기도 시킬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타이거 바분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귀해요. 근데 타이거 바분은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기증해 주신 유체가 성장을 해서 지금 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 멸종을 막기 위해서 아니 우리나라 멸종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번식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치 고나야? 타이거 바분 귀한 거야. 냄새 맡아봐. 또 때마침 또 암컷이 탈피를 했어요. 보통 타란툴라는 이제 짝짓기 전에 탈피 촉진하기 위해서 짝짓기 할 때도 있고 이제 시기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탈피하면은 임신한 것들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탈피하고 이제 갓 탈피하고 먹이를 좀 어느 정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암컷이 탈피한 지 한 3주, 4주 사이인데 지금 딱 적정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귀하고 귀합니다. 진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잘 먹힌대요. 그래서 이거 실패하면은 아 물론 타바가 이제 한국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진짜 귀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넣을 거고요. 지금 수컷이 굉장히 긴장해 있어요. 네, 정자망은 두 번 쳤고 탈피한 지 좀 됐고 그래가지고 좀 준비는 됐는데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다리는 중이고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타란툴라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마귀처럼 잡아먹어요. 지금 암컷이 좀 배고픈 상황이어가지고 다르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사람이랑 뭐 이런 게 다르게 좀 잡아먹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카메라 그냥 뚝 켜가지고 찍는 거라 좀 리얼리티가 더 살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는데 그래도 암컷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작아가지고 그래도 알은 잘 물 거예요. 근데 체형이 좀 다르잖아요. 컷이 호리호리하고 암컷이 힘이 세가지고 오 그래도 암컷도 스태핑 하는데요? 이 정도면 스태핑 하는데? 네 완전 사람 자기가 받아줄 의향이 지금 네 의향이 있어요. 수컷만 잘하고 오 여러분 안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야 수컷아 왜 좋아하면 좋아한다 왜 말을 못하니. 아 그래도 이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분위기 다행히 더 좋습니다. 지금 암컷이 굴 밖으로 나와서 수컷한테 그래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번식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수컷이 좀 멍청해요. 보이시나요? 지금 둘이서 티셋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 자연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별로 없어서 아 많을 수도 있는데 좀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 살아가는 타란툴라들은 보통 짝짓기 후에 수컷을 거의 다 잡아먹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컷이 이제 영양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짝짓기를 하고 이렇게 핀셋 컨트롤을 해도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물려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빼도 죽고 먹혀도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영양분으로 먹게 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알의 개수나 또 알의 상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건강한 유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좋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스태핑을 해요. 스태핑이 뭐냐면은 지금 암컷이 앞다리를 이렇게 잘 보세요.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태핑인데 거미줄에 진동을 줘서 나 준비됐어? 아니면은 뭐 너 어딨니? 약간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다가와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 암컷이 신호를 주니까 수컷 보세요. 몸을 방금 떠는 거 보셨어요? 이 친구도 여기서 나름대로 진동을 주니까 이게 느껴져서 또 암컷이 그걸 보고 반응을 하고 또 수컷이 반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주는 거죠. 근데 결국엔 암컷이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선 그래요. 우선은 뱅뱅뱅 돌면서 암컷을 유인하거나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수컷이 수컷들도 이제 잡아먹힌다 해도 제가 경험상으로는 항상 잡아먹히려고 이렇게 막 다가서진 않고 자기도 살고 싶어서 그런지 항상 암컷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진짜 오래 하고 짝짓기를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컷이 중간에 지쳐가지고 그냥 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변수가 큽니다. 오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신호를 주니까 이제 암컷이 머리를 돌리죠. 오 진행합니다. 수컷이 이제 짝짓기가 처음일 텐데 그래도 능숙하게 이 정도면 용기를 많이 내는 거예요. 핀셋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수컷이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오 들어갑니다. 종원 씨가 좀 더 앞에 와서 해주세요. 이거 먹힐 것 같은데? 사적인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게 저도 처음이기도 하고 지금 떨려서 그래요. 지금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네, 오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씩 좀 더 가까이. 아, 또 실패했어. 이 순간이어가지고 핀셋이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 외로 암컷이 굉장히 잘 받아주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수컷이 지금 무서워서 넣다 뺐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루트도 파악해야 되고 이제 쑥 빼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성격, 이제 암컷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긴장되시죠? 먹히냐 안 먹히냐 그것이 문제로다. 됐다. 이번엔 될 것 같아요. 합니다. 안 했어. 아이고, 안 했어. 여러분들, 숨도 쉬지 마세요. 됐죠? 들어갔어요. 했다. 아, 이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오오. 아, 진짜 제대로 들어갔어요. 오, 삽입했어요. 이제 살려야 돼요, 이제. 오, 뺐다. 야, 됐다. 됐다. 아, 난 수컷 죽을까봐요. 아, 너무 걱정했어요. 지금 이 암컷은 사실 제 개체가 아니고 제가 수컷이 있어서 지금 다른 분의 암컷을 잠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손이 떨려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타란툴라. 짝짓기냐? 짝짓기예요, 짝짓기. 네, 지금 아까 암컷이 상태가 확실히 변했죠. 이게 보셨어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짝짓기 하고 나면 얘들이 이래요. 이거 수컷이 암컷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순하가지고. 야, 근데 여기 왼, 야! 보셨죠, 여러분? 이 상태가 변했어요, 얘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싸납게 변했고, 네, 우선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나 뭐 2주일 정도, 뭐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붙일 예정이고요. 요번에, 아이고 여기 있네. 요번에 여기 동그란 형태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루푸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집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저한테 기증해주신 우리 구독자분이 주신 개체인데 제가 잘 키우다가 유채 때 받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뭐 보고 계시나요? 구독자분. 그리고 요번에 파나마 블론디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알집이 안 보이네. 최근에 짝짓기 시킨 친구인데 잘 안 보이죠. 저기 있다. 보인다. 여러분들 확이 보이세요? 이 친구는 제가 파나마 블론디 이 친구를 한 7년 정도 키운 친구예요. 근데 지금 초점이 거미줄 때문에 안 맞는데 3년 만에 또 번식을 하게 됐네요. 근데 이 타란툴라는 이게 시작이에요. 짝짓기부터 산란까지가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어미가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인큐베이터에 잘 옮기는 건데 우선은 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셨죠? 목숨을 걸고 번식하는 타란툴라찜. 또 전에 이 친구도 같이 한 번에 주셨던 구티사파이어인데 너무 이쁘죠? 플래시 끄면 이렇고요. 뭐 결론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